안녕하세요. 저는 기계설계 항공우주공학부 고학번 정호석입니다. 지금은 법무법인 세움에서 대표 변호사로 있고요. 스타트업이라든지 IT 기업들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은사님은 김윤영 교수님이 기억에 남고요. 그냥 수업 들었을 때도 기억에 남지만 인사하신 모습이라든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신경 써줄 수 있는 모습이 이제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도 그 모습이 지금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같이 놀고 이랬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저희 법인의 대부분 구성, 그러니까 뭐 많은 변호사들이 이제 공대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이 이제 보통 가장 뭐 많이 언급되는 스타트업들이 이제 IT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세상을 혁신해 나가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공대에서 공부했던 그런 그 지식과 그 다음에 경험들이 어떻게 혁신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같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저희 법인이 조금 더 스타트업에 좀 친화적이고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는 스타트업 전문 로펌으로는 저희가 최초로 생긴 로펌이라서 이 분야에서는 관련 경험이라든지 뭐 가장 뭐 실적이 많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하던 회사에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회사라고 하면은 뭐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입니다. 큰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빠르게 성장을 하는, 그러니까 J커브를 그리는 회사들인데, 지금 이 시대부터는 스타트업들이 이 세계를 혁신하고 발전시켜 나갈 거라고 보고요.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와 관련 있는 산업도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은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자문 시장도 커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 시장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공과대학에서 공부했을 때 좀 타이트한 일정으로 좀 무거운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이제 밤을 새거나 친구들과 같이 이런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수학 베이스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게 훈련이 된 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공부도 물론 중요한데, 그때 이제 친구들과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하게 활동했던 것들이 오히려 공부 못지않게 지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집중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좋은 결과라는 게 단순히 금전적이라든지 명예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행복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선택한 길을, 그 좋아하는 거를 선택을 해서 그걸 즐기고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사니까 이제 문과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성향이나 이런 걸 검사를 해보면 아직도 이과 성향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제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런 선후배님들이랑 얘기하고 만나는 게 아직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실 텐데 우연이라도 뵙고 다 하면 즐겁게 추억 나누고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